이게 뭐냐고. 아이씨. 야, 영근아. 어디에서 어? 이런 걸 묻혀 가져왔어? 영근아, 일어나봐. 이런 걸 묻혀 가져오면 내가 빨래 하기 힘들다 그랬지? 빨리 벗어, 이거, 빨개. 일어나, 빨리. 아, 코끝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가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쓰러져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아빠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네. 쓰러졌건 말건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옷에 뭐 묻힌 거를 그거를 네. 그거만 신경 쓸 거예요. 막 잔소리하고 막 저기 흔들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랑 그 짜놔가지고 절대 안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 죽자 사자 깨워야지 뭐. 이거를 왜 찍느냐? 그냥 이게 찍으면 또 재미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 캡슐이 들어왔어요. 캡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없기에 아빠 옷에 피를 묻힌 다음에 네. 이제 엄마의 반응을 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영몰카예요. 얘가 가은 애가 붙었다 실리가 붙었다 해요 지금. 이 비트가 2 플러스 2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사면은 자, 한 박스가 더 오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2 2 플러스 2 그 옷을 이 비트로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큐. 아빠 이거 뭐야 피. 이쪽에 딱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왔을 때 네가 얘기하니까 깼지. 야, 좀 이따 엄마 왔을 때 진짜 계속 쓰러져 있는 척 해야 돼. 알았어. 얘기 말 안 하고. 계속 쓰러져 있는 척. 근데 이거 진짜 피 같지? 진짜. 이거 잘 지워지는 물감이에요. 진짜 피 아닙니다. 아빠 연기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여보 이게 뭐야? 아니 아빠 다른 척 계속 쓰러져 있는 척 해야 되니까 내가 엄마야. 연기 연습. 알겠지? 여보 이게 뭐야? 여보 피가 뭐냐고 이 양반아. 아빠 살짝 웃으면 안 돼. 아빠 살짝 웃으면 안 돼. 알았어. 아니 왜 웃냐고. 웃기. 아무튼 조금 이따 아빠 계속 쓰러져 있는 지켜야 돼. 큐. 아니 이게 뭐요? 이게 뭐냐고? 아이씨, 야 영근아, 어디 가서 이런 걸 묻혀 가져왔어? 영근아 일어나봐. 아이씨, 아 이런 걸 묻혀 뭐 하는 거? 어? 이 돼지가 씨발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어디서 이런 필 같은 걸 묻혀 가져왔어? 아이씨, 이런 거 묻혀 가져오면 내가 빨래 하기 힘들다 그랬지? 빨리 벗어 이거 빨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아우 돼지가 이거 씨. 아 일어나. 너 빨래야지 이거 씨. 어디서 이런 걸 묻혀 가져와가지고 씨. 아 일어나라고 좀. 아이씨 벗어 빨아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일어나 빨리. 아이씨 이거 묻히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아이씨 지금 쓰러져 있는데 뭐할 그 말인겨. 걱정을 해줘야지. 걱정은 씨는 걱정이야. 이거 빠는 게 문제지 이게. 아 쓰러져 있는데 걱정을 해줘야지. 이거 잠깐만. 아 쓰러져 있으면 걱정을 해줘야지. 이 씨는 어떻게 그렇게 빨래가 저기 이렇게 묻힌 게 그러지. 어서 피를 이렇게 묻혀가져가지고 한두 살 먹은 언나 다니고 싶어. 어서 싸먹으려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건데 왜. 아이 헛소리 하지 마. 빨리 벗어. 아 빨리 벗으라고. 아 쓰러져 있는데 왜 잠깐 그렇게 얘기해. 어서 이런 피를 묻혀가지고. 아니 내가 걱정도 안 돼? 아 걱정이나 마나 싶으면 이거 피 이거 빨리 저 걱정이 난 거대. 쓰러져 있는 게 더 걱정이. 빨리 말하지 말고 벗으라고 이거. 아유 손 들어. 아유 씨. 아 손 들으라고 빨리. 아 빨리 들어 이거 벗게. 나 진짜 서운해.
아유씨, 하커냥 씨 어디서 애마냥을 이런 걸 쌈바구니는 해고 와가지고. 아, 쓰러졌는데 왜 자꾸만 그래? 지금 어쩌고 하네? 빨리 벗으라고 이거. 아, 서운하기 싫으시고 이게. 팔 빼! 팔 빼라고! 이걸 어떻게 지우라고, 씨. 야, 가지 빨리. 가지 가. 아유, 씨. 큐! 다음부터 뭐 묻히지 말고 다녀? 지워진 문제가 아니고 쓰러진 게 문제지. 아유, 씨. 좀 가만히 있어. 한두 살 먹으려나 다니고. 아니 가지고. 아빠 좀 서운하네. 그치? 그치. 너 엄청 서운한데. 그치? 이거 하나로 네. 빨래가 이만진대요. 이불 큰 것도 다 돼요 이거 하나로. 되고요. 아까요 빨간 거 묻혔잖아요. 네. 빨간 거 묻힌 것도요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와, 깨끗하게 깔끔하게 빨려지죠? 어? 뭐야 광고야 뭐야? 이거는 네. 찌든 때 얼룩 같은 거 강력 세척하는 거예요. 강력 세척. 난 쓰러진 게 뭐예요? 난 쓰러진 게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참아먹고. 금방 다 지워졌어요. 금방. 아니, 나는 쓰러진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전만 하려고. 아, 시끄러. 초록색은 실내 건조할 때 꿉꿉한 냄새 99% 프로 제가 합니다. 아, 제거. 그런 소리. 아, 시끄러. 피도 많이 흘렸는데. 씨. 그게 진짜 피야? 내가 몸 뭉치지 그 다니지 말라 했지. 쓰러졌지. 씨.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거만 했지. 서운했어? 그 서운했지. 뭐 서운 안 하고. 그 뭐 서운해 서운하기는 이게 광고야 광고. 야, 광고라도 나를 걱정해. 이게 피가 그렇게 묻었는데. 아우, 나는 빨래 빨 걱정밖에 안 해. 어? 다음에 내 썰어서도 나 생각 안 할게. 당연하지. 요거 요렇게 똑바로 들고 있어. 뭐 벌 세우려고? 아, 그렇지. 벌을 세워야지. 아, 똑바로 요렇게 키 맞춰가지고 똑바로. 아, 내가 시키 기운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비트 캡슐 있잖아. 이게 2 플러스 2 스페셜 한 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게 한 박스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한 박스가 더 온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품이 있는데 경품이 있어요. 경품. 경품도 있어요? 네, 경품이 있어요. 아빠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쓰러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빠 하나 들고 있어. 자, 뭐냐면 비트가 쏜다 빨래 플렉스 세트. 비트가 쏜다 빨래 플렉스 세트. 오씨야, 제가 지금 그럼 나 이게 나 그냥 씨 진짜 피를 봐야 되나 이거. 자, 그리고 비트가 쏜다 두 번째. 네. 시그니엘 호캉스 세트. 시그니엘? 아니 시그니엘이라고 있거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그 호텔이야. 그래? 뭐 숙박권, 조식, 석식 풀세트래. 자, 꼬꾸님인데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은 호텔에 가요. 호텔. 아빠도 한마디 해줘. 내 혹시 뭐 이것도 하지도 않아도 꼬꾸님들한테 뭔 얘기를 해줘. 좋다고 해야겠어. 난 자기 쓰러진 걸 알고 있었어. 개새끼가. 저 새끼가 작거든. 이거 네. 맞벌이 하는 사람들하고 네. 혼자 사는 분들 네. 어르신들 네. 이게 다 저기 좋아요. 이거 그냥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지. 네. 뭐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해요 진짜. 나 우리 며느리한테 보내야 돼요. 되게 편해요 이거. 향도 좋아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줘.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세탁기에 확 넣으면 돼요. 던지면 돼요 그냥. 아, 그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캡슐요 이렇게 던져요 그냥. 아, 저거 하나면 빨래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만큼 돼요. 주부님들 비트 캡슐 진짜 좋습니다. 빨래 아무리 많아도 찌든 데가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오, 네. 엄마 뭔가 열심히 하네. 야, 왜? 이게 좋아서 좋으니까 좋다 하는 거지. 너무 좋아요. 냄새 향도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야, 응? 이거 갈 때 유라 좀 갖다 줘. 왜? 유라 편하게 쓰겠대. 아유, 집 앞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어. 아이, 그래도 엄마가 생각하는 건 유라지. 알겠어, 야. 알겠어. 이거 좀 갖다 줘. 알겠어요. 내가... 아우, 나 유라 보내려고 오늘 갖서 싸야 돼요. 네.
네.